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연합,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집트까지 중동에서 가장 막강한 3개국 순방에 나서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돈과 노력을 쏟아부으며 외교적으로 막대한 공을 들인 국가들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문 한 번에 일본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한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의 초대박을 만들어내면서 해외 주요 외신들도 이 놀라운 상황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 전 총리 때부터 특히 사우디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갔는데요. 당시 사우디 국왕은 일본 기업들을 위해 사우디의 경제 특구까지 설립해 일본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세금 우대, 관세 절차 간소화, 인프라 정비에 혜택을 부여했고 이에 토요타는 사우디의 공장 건설, JX그룹은 사우디 아람코와 협력, 일본 3대 은행은 사우디의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사우디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는 살만 국왕의 방일은 규모나 의전에서 화제가 되면서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사우디 국왕의 방일은 1971년 파이잘 국왕 이후 46년 만이었는데요. 사우디 정부는 살만 국왕이 12일 전용 기편으로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사전에 따로 준비한 에스컬레이터식 트랩을 타고 내려오도록 배려했습니다. 영접은 나루히토 왕세자가 맡았고 알제리, 모로코, 쿠웨이트 등 아랍 국가 외교사절도 다수 모습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왕 수행 인원은 왕자와 강요, 기업 간부 등 1000명을 넘어 비행기 10기에 나눠 타고 방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놀라운 규모죠. 이들이 도쿄도 내 고급 호텔에 투숙하고 이동 시에는 500대가량의 고급 리무진을 이용하면서 반짝 특수까지 생겨났을 정도인데요. 리무진 차량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오사카 쪽 차량도 동원됐다고 일본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공들여온 중동 외교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한 번에 일본은 모든 것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부터 6박 8일 동안 경제 외교를 펼친 국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인데요. 이들 국가는 중동에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 물류 체계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사우디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사우디 대형 원전 수지였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함께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의 최고 단계인 7단계 심각한 사고를 기록한 이후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일본의 원전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거나 일본의 원전 기술을 사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피 대상 1호가 바로 일본이었죠.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일본은 사우디 대형 원전 건설을 일본이 수주해 안정성을 입증하게 되면 다시 일본의 원전 산업을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베 전 총리 때부터 일본은 사우디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이례적인 수준의 외교를 펼치며 공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자 일본의 원전 부활 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우디의 최고 권력자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두라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는 지난번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예상을 뛰어넘은 한국의 환대에 너무나 감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식 오찬을 주최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친교 만찬까지 함께하며 모하메드 왕세자를 환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살만 빈 압두라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에 올인하고 있을 때 한국은 사우디의 실세인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부총리에 집중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연로한 아버지 살만 빈 압두라지즈 국왕을 대신해 국정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사우디의 실권자이기 때문에 일본은 완전히 허탕을 친 것이죠. 빈살만 왕세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에 대한 극찬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뒤에는 저와 사우디 대표단에 보내주신 문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와 관대한 호의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싶다 라며 우리가 나눈 대화로 양국의 관계가 증진되고 모든 분야에서 한층 협력할 수 있게 됐다고 확신한다 라고 밝히며 문 대통령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한국과 한국 국민의 지속적인 전진과 번영을 바란다 라고까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이 우려하던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아픔을 딛고 다시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우디 대형 원전 수주를 꿈꿨지만 이미 사우디는 한국의 모든 원전 수주를 막기려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압두라지즈 빈살만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이미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본은 크나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문 장관은 사우디의 대형 원전 수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석유 등 전통적 에너지 중심의 협력을 원전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자 압두라지즈 장관은 한국 원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석유뿐만 아니라 원전 등 에너지 전 분야에 걸쳐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이미 사우디의 대형 원전을 한국이 수주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 것은 사우디 내에서는 한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라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이러한 한국의 원전 기술을 배우기 위해 무려 공무원 15명을 한국으로 파견했는데요. 사우디뿐만 아니라 미국도 현재 한국의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과 한국 원자력 연구원은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와 소듐 냉각 고속로를 이용한 SMR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기로 했습니다. SMR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투자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SMR은 빌 게이츠가 꿈의 원자로라고 극찬한 기술입니다. 원자력 업계는 SMR 시장이 오는 2030년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국 국립 원자력 연구소는 2035년 시장 규모가 390조에서 62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원전 선진국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눈독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미래형 소형 원자로에서마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 보니 사우디 입장에서도 굳이 한국보다 기술력도 낮고 안정성도 낮은 일본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전세계적 에너지 부족 현상을 예견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외교 전략을 펼쳐왔는데 결국 한국은 미국과 원전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한국과 미국은 해외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해 세계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보, 안전, 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내 미국의 최우방국 중 하나이다 보니 미국과 유일하게 원전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국에 맡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최근 미국에 버림받고 중국과 손을 잡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사우디는 이제 자그마한 수주라도 일본 기업에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정부는 한국인은 중국 입국 시 코로나 검사 3차례를 요구한 반면 일본인은 규제를 완화해주는가 하면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협력하겠다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하는데 중국과 일본 둘 사이에 심상치 않은 밀월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우디에서 한국이 일본 대신 모든 수주를 싹쓸이하는 분위기인데요. 일본이 수주할 것 같았던 사우디 플랜트 수주는 삼성물산이 대신 계약을 체결했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와 2조 1000억 원 규모의 하위야 우나이자 가스 저장 프로젝트를 체결하며 한 달 만에 사우디에서 4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대박 행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6박 8일의 중동 3개국 순방에서의 핵심은 사우디 원전과 더불어 아랍에미리트와의 수소 협력 및 한국산 방산 수출입니다. 수소기술은 현재 한국이 1위, 일본이 2위로 한국을 쫓아오는 형국인데 수소경제의 핵심국인 호주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완전히 한국 편으로 넘어왔고 호주에 이어 수소경제의 메카라 불리는 UAE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으로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놀라운 외교 대박 행진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난번 호주를 방문했을 때도 호주로부터 대규모 광물 공급 약속을 받아내며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을 압도하고 다시 세계 1위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도록 만든 동시에 K9 자주포 1조 원 규모 수출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는데요. 이번에는 UAE의 천궁 2 수출 규모를 대폭 늘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제 무기를 제치고 UAE가 선택한 한국산 무기, 한국형 패트리엇이라 불리는 천궁2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로 전세계적으로 일부 선진국만 개발에 성공했을 정도로 최첨단 기술에 적용된 유도무기 체계입니다. UAE 국방부는 16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방공체계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들여올 계획이라며 계약규모는 35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1000억 원 상당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천궁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중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 중 하나이며 계약이 성사될 경우 UAE는 천궁을 구매한 첫 국가가 된다고 보도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